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성형외과 원장 이수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차 바이오메드의 임상 자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가지방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스템 자가지방 이식술은 기존의 지방 이식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이 차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지방 이식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건 예전에 쓰던 이제 50cc 코니컬 튜브고요. 이제 이번에 차스테이션을 새로 쓰게 된 이제 백입니다. 코니컬 튜브는 이제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 이제 지방을 넣고 뭐 콜라겐을 넣고 셀라인을 넣어서 이제 PRP도 넣고 이제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뚜껑을 열고 이걸 이제 넣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컨테멘션 될 기회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튜브는 보면 이렇게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시린지를 바로 돌려서 이렇게 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멘션 될 찬스가 전혀 없습니다. 안쪽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기나 뭐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소독이 되어 있는 팻백을 분리를 해서 이 홈에 이것은 이 두 개를 맞춰가지고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백에는 지방 20하고 콜라겐아제 20을 이제 넣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지방을 20만 주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콜라겐아제를 자, 이제 지방 20cc하고 콜라겐아제 20cc가 이제 들어있는 거를 잘 섞이도록 쉐이킹을 하겠습니다. 이 홈에 장착을 하고, 자, 이제 이것은 온도 센서로 이 백을 37도에서 15분간 쉐이킹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이 센서가 이 백의 온도를 측정하게 돼 있어서 잘 밀착되도록 장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어댑터에 네 개의 팻 더하기 콜라겐아제가 들어간 거를 네 개를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쉐이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쉐이킹이 다 끝났고요. 이제 이 백을 이제 빼서 원심 분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원심 분리할 동안 이 아래쪽으로 원심력 때문에 약간 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를 뚜껑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를 막아준 후에 원심분리에 넣는데 여기 보면 이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A부터 넣겠습니다. 원심 분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원심 분리가 다 종료가 됐고요. 자, 원심 분리가 끝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는 이 아래쪽에 모여 있습니다. 비중이 지방세포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5cc만 뽑게 되겠습니다. 10cc BD시린지에서 아래 뚜껑을 열고 줄기세포가 있는 부분을 이제 20cc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부분을 20cc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 어댑터에다가 새로운 백을 집어넣고 이제 빈 상태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쪽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PRP로 이 콜라겐아제를 좀 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PRP를 지금 9cc 정도 넣게 됩니다. 그리고 PRP는 콜라겐아제를 이제 중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멀셀라인 10cc 정도를 여기다 넣어서 셀 자체를 좀 세척하는 효과를 위해서 노멀셀라인을 10cc 정도 넣습니다. 이제 다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됩니다. 원심 분리를 돌리기 위해서 같은 무게의 셀라인을 채운 백을 준비해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원심 분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걸 옮길 때는 이 원심 분리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이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SVF, 스트로말 바스큘러 프랙션이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이 안에 줄기세포가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 SVF를 주사기에 이 부분이 다 포함되도록 뽑게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한 4-5cc 정도. 자, 이것은 셀 스트레이너하고 트랜스퍼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모아있는 줄기세포 쪽에 연결을 하고 이쪽에는 이 모아진 줄기세포, 이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걸러진 줄기세포를 받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천천히. 자, 여기 이제 이 셀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이제 불순물들이 걸러졌고, 걸러져서 이제 나온 최종적인 줄기세포가 이 안에 들어있게 되고요. 이 안에 이제 줄기세포가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아까 이제 극소량을 넣어서 이제 셀 카운트를 한 모습을 이제 마이크로스코프상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 개수를 보면 6.7 곱하기 10의 6승, 그래서 지금 한 670만 개 정도 세포 수가 이제 카운트가 됐는데, 이 안에는 줄기세포와 WBC, RBC 등이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근데 이 보면 여기 안에 이 작은 점들이 이제 줄기세포가 되겠고, 여기 이제 구멍이 도넛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이것들은 이제 RBC가 돼서, RBC가 이제 뭐 많진 않지만 약간이 섞여 있고, 전체적으로 이 개수의 한 7, 80% 정도가 줄기세포라고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70만 개의 한 70% 정도가 줄기세포다. 그러니까 한 400만 개 정도 줄기세포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이제 줄기세포 추출할 때 미리 지방을, 이제 순수 지방을 뽑아서 원심 분리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한 60cc 정도 얼굴 풀페이스 기준으로 준비를 해 놨고, 이 줄기세포의 이제 그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음물로 이렇게 차갑게 냉각을 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지금 추출한 줄기세포를 여기다가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약간 이걸 좀 섞일 수 있도록 조금 저어주고요. 또 줄기세포가 이 안에서 섞여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시린지에 넣어서 얼굴에 주입하게 됩니다.